현역 국회의원이 다시 출마한다면 그 후보에게 투표를 하겠느냐라는 흥미로운 질문도 던져졌습니다. 현역 국회의원이 다시 후보로 출마한다면 그 후보에게 투표를 하시겠습니까? 겪어보시기 전에 저희 방송을 보고 계신 돌직구주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마음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현역 국회의원이 다시 출마한다면 그 후보에게 투표를 하시겠습니까? 결과 공개합니다. 안 찍는다가 42.6%. 바꾸라는 거죠. 우리 지역 국회의원 딴 사람으로 바꿔라. 이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42.6%가 현역 국회의원이 우리 지역에 다시 나온다면 나는 그 사람 안 뽑겠다 라는 의미로 투표를 했고요. 반면 우리 지역에 이 후보 나 마음에 들어. 다시 이 후보 찍을 거다. 31.5%. 그래도 예상보다 많이 나왔어요. 다시 31.5%. 그리고 지금 후보가 누군지도 모르겠는데 뭐 나오거나 말거나 나 몰라요. 25.9%. 이것도 의외로 많이 나왔습니다. 상당히 흥미로운 결과인데 42.6%가 정치인들 바꾸라라고 지금 국민들에게 명령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자, 조응천 의원님. 네. 현역 국회의원이시라 나중에 이제 선거 보면 결과를 알겠죠. 조응천 의원이 난 지지한다. 31.5%에 해당하는 인물인지 아니면 나 종천 나오면 안 찍어. 42.6%에 해당하는지는 나중에 선거로서 발표가 되겠지만 의정활동도 열심히 하셨으니까 이 결과 현역 국회의원들에게는 조금은 불편한 뉴스일 수도 있겠어요. 네. 저도 방금 김진 앵커 얘기대로 좀 많이 남았네. 투표하겠다가 31.5나 되네. 31.5나 되나. 예. 예. 좀 후하게 나온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뭐 반성을 해야지요. 사실 국민들 보시기에 20대 국회 각종 그 통계, 지표, 수치 다 최악이라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뭐 다들 하신 말씀이 니네들은 왜 그렇게 민심에는 좀 등한히 하고 진영 논리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왜 우리 뜻과는 상관없는 얘기만 하면서 1년 내내 쌈박질만 해. 밥그릇만 챙기냐 이거죠. 예. 밥그릇이라기보다 이제 진영 논리. 예. 그거 말이 독해요. 언행이 지금 굉장히 독해졌습니다. 20대 들어서. 원래 정치가 활성화되기 전엔 전쟁으로 다 해결을 했어요. 예. 전쟁은 지는 쪽은 죽습니다. 그러다가 요게 스포츠와 전쟁 사이의 그 정치로 진화가 됐는데 원래 정치란 것은 공정한 룰에 의해 가지고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결과에는 승복을 하는 이런 룰이거든요. 대신 죽이지는 않아요. 근데 요즘은 야 저 좀 뭐 죽이려고 저러나 할 정도로 좀 굉장히 독해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좀 실망을 하시고 좀 바꿔야 된다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 상대방을 대화의 대상으로 여겨야 되는데 자꾸 이 타도의 대상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 1차 대전 때 프랑스의 수상도 하고 육군장관 해가지고 프랑스 승전국으로 이끈 조르주 클레망소라는 분이 계십니다. 아, 오늘 준비 많이 하셨어요? 아니. 그건 평소 생각하는데 예. 전쟁은 너무 중요한 것이어서 장군들에게만 맡겨둘 수 없다. 라는 말을 했는데 그래서 승리했어요. 마찬가지로 곧 전쟁은 너무 중요해서, 그러니까 정치는 너무 중요한 것이어서 의원들에게만 맡겨둘 수 없다. 이런 얘기가 곧 나오지 않을까. 그렇군요. 사실 걱정이고요. 어쨌든 다수파는 관용을 베풀고 소수파는 자신들의 이 소수란 거를 인정을 하고 대화 타협으로 가지 않는 하는 저 수치는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세 번째 질문을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내 지역에 386 운동권이 출마를 하고 젊은 정치 신인이 나온다면 누구를 찍겠느냐? 자,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어느 쪽에 하셨습니까? 내 지역에 386 운동권 후보가 나오고 그 라이벌로 젊은 정치인이 나온다면 여러분은 누구에게 표를 주시겠습니까? 결과 보시죠. 62.6%의 압도적인 국민들이 당연히 뭐 그 당연한 건 뭐냐? 그냥 젊은 사람 찍겠다. 신인 찍겠다. 반면 386 찍겠다는 10.4%. 아, 이게 벌써 이제 386 운동권은 정치 무대에서 이제는 뒤로 가야 한다라는 국민들의 공감이 아닐까 싶어요. 10.4%에 불과했습니다. 잘 모르겠다. 보다도 낮아요. 20%. 아마도 이게 제 생각에는 조국 전 장관의 이슈 때문에
우리 국민들과 특히 젊은 분들이 많이 이 386 세대에 대해서 특히 조 전 장관의 각종 의혹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조 전 장관을 맹목적으로 감싸게 바빴던 386 출신 정치인들을 보면서 국민들이 조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네, 우리가 386이라고 하면 지금 김진 기자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운동권을 먼저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운동권의 이미지로 만약에 질문을 했다면 당연히 저러한 답변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린 리서치 앤 리서치에서 조사할 때 그 질문이 참 재미있는 것 같아요. 젊은 정치인과 386 세대 정치인. 젊은의 반대는 노인, 나이듦인 건데 386세대 자체를 나이든 아니면 꼰대 정치인 이러한 질문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은 뭐 386이라고 안 하고 586이라고 하죠. 50대, 80대 학번 그리고 60년대생이라고 하는데 우린 또 이 질문을 이렇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질문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이제는 꼰대 이미지나 386 운동권이라는 것이 어떤 혜택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건 분명해졌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꼰대나 나이듦은 실제 나이와는 상관이 없다라는 것도 우리 국민들은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꼰대 짓을 하는 정치인들에게 이젠 질렸다.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 공정하지 않은 정치인, 행동하지 않는 정치인에 이제는 질렸다. 라는 것을 여론조사에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여론조사도 실시가 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오늘 한국일보 여론조사인데 야당 심판론과 정권 심판론 중에서 이제 선택을 했어요.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서 정부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가 56.3%, 정부 여당을 심판하기 위해서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된다가 34.8%로 실시가 됐는데 그만큼 한국당의 야당의 무기력한 모습을 국민이 봤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라는 분석도 오늘 함께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신년을 맞아서 준비한 신년 특집 김재현 돌직구쇼 첫 번째 순서로 이 정치권과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를 여러분들에게 보도를 해드렸습니다.